올 한해도 3분기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네요. 올해는 그 정말로 여름에 두 달 동안 폭우가 내려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농사는 다 망치고 그뿐 아니고 수해도 많이 입었죠. 온 천지가 다 물날리고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두 달 동안 그 치료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농업은 완전히 제로 마이너스가 한참 됐어요. 귀농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려웠고요. 어차피 하렌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그 배수관로를 두 개 샀어요. 그리고 이제 파종기를 빌리러 갔었죠. 지인한테. 지금 심어서 먹을 만한 거는 갓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종기를 빌리러 한 20km 떨어진 시내까지 갔었죠. 청주공항 외곽도로로 해서 신규로 옮긴 농장으로 들어왔죠. 배수관로 그 뒤에다 묻었어요. 이 자리가 그 저온 창고 그 옮길 자리인데 부지가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묻어서 확보하려고. 원래 그 저온 창고 저기 까치네 있는 거를 세 동을 옮겨야 되는데 세 동을 다 옮기려면은 거리가 좀 약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개 정도를 이제 세로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장소가 3m가량은 이제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 3m에 6m니까 세로로 한 개를 놓으면은 3m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매설해놨죠. 이렇게 이제 8m니까 이게 4m짜리 두 개, 8m니까 흙을 메워도 한 4m 정도, 5m는 충분히 돼요. 상황 봐서 더 메꿀 수 있으면 더 메꾸고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으로 메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지 확보하려면 그 배수로 짜리니까 최소한도 2m 50에서 3m는 뒤로 확보가 돼요. 충분할 것 같아요. 별도의 촬영을 못했어요. 10분 후의 모습이고요. 20분 후의 모습. 20분 만에 다 마쳤어요. 300mm짜리 이중벽관 두 개를 가지고 부지 확보를 했어요. 여기 지금 저온 창고 두 개를 옮겨야 될 자리인데 키가 좀 약간 모자라 가지고 저 잘못하면 비닐하우스에 트랙터가 못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하나를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배수로를 메웠어요. 여기 그 배수로 메울 때 특히 그 첫 단 여 끝은 물 나가는 그 유출구 쪽에는 항상 그 바닥을 해놔야 돼요. 물이 나가면서 돌아요 이게. 그럼 밑에가 파에 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칼라강판을 놨어요. 그럼 여기 물이 차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가 돼요. 여기는 이제 레벨대로 해놨고 원하는 만큼의 그 부지 확보를 했어요. 여기다가 저 끝에다 두 개를 놓으면은 자리가 애매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는 세로로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유입구 쪽. 여긴 상관이 없어요. 약간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은 깊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뻘이 차여도 상관이 없게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지금 그래서 한 3m를 벌은 거예요. 부지를. 여기가 지금 한 15m 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다 해놓고 밭으로 왔는데 참 망설여져요. 이 밭 만드느라고 엄청 어려웠는데 흙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따가 겨우겨우 해서
로타리 작업까지는 해놨어요. 해가지고 겨우 완료해놨어요. 이제 땅이 포슬포슬하게 씨를 넣어도 적당할 정도로 해놨는데 시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심어서 먹을 수가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해요. 심어놓고서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제일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호박들조차도 제 몸에는 모든 에너지를 총집결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처절한 몸부림이죠.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가시를 파종하려고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